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한국무용가 최정욱님은 발레를 전공했다가 우리 전통춤으로 바꿔서 27년간 한국무용의 세계를 펼쳐오고 있는데요. 그 최정욱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적에 대학 들어갈 때는 발레를 했습니다. 발레를 다시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30대 후반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국무용을 하고 전통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가 찾았어요. 그때 그 이후로 경기무용문화제 제8호 성무살풀이 춤 이수를 받고 그 춤을 공부를 하면서부터 전통춤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춤을 뭐 도살풀이 춤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나이도 어린데 어떤 도살풀이를 춤을 추니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좋았어요. 그 국악 음악도 좋았고 전통춤을 추면서 제 자신 속에 전통춤 한국무용에 대한 한국인이 누구나 있는 어떤 그런 흥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국무용 공부를 시작했고 또 한국무용을 배우면서 가르치는 제자들 또한 저랑 같은 느낌으로 함께 즐기고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제가 선택하면서 전통춤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인이면 누구한테나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저를 찾아올 때 TV에서 한국무용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문화센터가 워낙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찾아오기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저희들 공부할 때만 해도 참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처음에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다가 아,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저랑 함께 무용하시는 그 제자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에 비슷한 생활과 이런 사고방식으로 저랑 같이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제가 공연도 제가 서는 공연을 늘 함께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지도자의 길도 가고 이런 전통춤이 우리 자녀들한테나 밑에 세대들한테는 이런 춤이 이어지려면 보편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용가들, 훌륭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전공자들을 키우지만 저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한국무용을 널리 보급해서 알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한국무용가 최정욱님은 현재 자신이 추고 있는 전통춤은 인생의 역사며 또 보람이란 말씀 다시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무용문화재 제8호 성무살풀이 춤이 이수다 보니까 그를 보급하고 전수하는 것을 제가 많이 했고요. 또 공연은 제가 한영숙료 선생님의 태평무하고 살풀이춤 성무 이거를 주로 제가 많이 오랫동안 그 춤을 췄어요. 그리고 지금은 진주교 방국거리도 하고 진도복춤도 하고 또 제가 이동환 선생님요 제인청요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신칼대 신무가 참 좋은 전통춤인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보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춤을 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희들은 신칼대 신무가 이동환 선생님이 안무하실 때 지전 을 들고 합니다. 대나무에 지전을 달고 하는 무용이 신칼대 신무인데 이거를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일반 제자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춤으로 제가 제 안무를 했고요. 또 이동환 선생님의 진세춤의 진세괄악을 공부를 해서 지금 진세춤도 전수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통춤은 제 인생이에요. 제 삶 속에 젖어들어 있는 제 인생의 역사와 같은 그런 전통춤으로 저는 살았어요. 생활 자체를 저는 한국무용 전통춤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제 삶입니다. 제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연을 이루고 나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가족, 친지, 친구들이 와서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저 혼자의 무대보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참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2년, 3년 정도 예약당 공연에 한국 명인 명무전 공연을 한 2회 정도 했었는데
올해도 그 공연을 목표로 제자들이 이 시기에 연습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연습을 못해서 지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올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가까운 지인 선생님이 하는 듀엣 공연, 아까 말씀드린 뭐 진세춤 이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공연도 많이 좀 연습을 해서 올 하반기쯤에 공연을 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한국무용가 최정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음악 들어볼까요? 구음 살풀이. 조순의 명창의 구음입니다. 나 누나 이라 너 누나 이루 이디 이루 이디